오늘은 저희가 근 5개월 만에 헬스를 몇 개월 끊었죠? 5개월. 근데 5개월 만에 가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? 그러니까 한 달 남았어. 6개월 끊었는 거. 가게요. 근데 내가 진짜 죽는다 너. 진짜 용기 내서 한 마디 하고 싶다. 한마디. 어? 한마디. 끝나면 하나씩 먹자. 어? 끝나면 하나씩 먹자. 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. 진짜. 아 뭐? 내 팬이었지. 안 돼. 근데 되게 특이하시다. 네? 선불이에요? 칼로리 선불로 끊어놓고 가서 칼로리 소비하러 가시는 거예요? 저희가 진짜 촬영하기 전보다 각각 한 10kg씩은 쪘어요. 나 10kg 쪘다니까? 나도 더 쪘어. 충격 먹었어. 나 옛날 영상보다가 요즘 영상 보면은 나도 와 진짜 건너 들은 걸로는 먹방 유튜버들을 치고 운동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며. 야, 체력 있으신 분 아니에요. 나 지금 눈이 존나 이상해. 어? 광고의 눈. 닦아, 뽑아가지고. 눈을? 어. 어우, 씨발. 오늘 런닝머 지나다가 실신하시는 거 아니에요? 두 개로 보인다고? 응. 오늘 이게. 오씨, 눈 좀 이상해, 지금. 지금 네가 여기 앞에 뭐가 있어. 진짜 뻥치는 게 아니고, 여기에 뭐가 있어. 뭐가? 내가? 약간, 아니, 빛이. 오 씨발 여기 안 보여. 진짜야. 실시간으로 개시라를 쪼세요. 진짜로? 응. 심각한 거 아니야? 와 안 보여. 병인가 봐. 진짜 병이야. 나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와 안 보여. 너 신경 썼어. 어, 안 보여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빛이 이렇게 해서 보여. 뭔가 있어. 진짜? 어. 어, 존나 이상한데, 이거? 갑자기 그래? 어. 처음 그래, 오늘? 어. 이것도 지금 거리감이 좀 없어.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태연해? 괜찮은 거 운동할 수 있어요 오늘? 상수사 없어요? 어? 마늘이? 네. 오늘 안 들어왔어. 아 그래? 알바늘로 가져가지? 네 아주 맛있어. 아 존나 이상하다. 근데 그 와중에 맛있어? 너무 맛있는데?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눈 안 보이는 기둥이랑 컵라면을 먹고 헬스장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아, 네, 안녕하세요. 무슨 여쭤보려고 하셨나요?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? 뭐래? 뭐래? 왜? 아, 이제 진료 봐야 안다고. 웃겨? 심각해. 어, 야 눈이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하면 너 일을 못 하잖아. 근데 나 지금 갈 것 같아. 어? 갈 것 같아. 왜?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는데 토하러 왔어요. 야 진짜 무섭게 왜 그러냐. 지금 병원 가는데 속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심각한 것 같아요. 야, 너는 그러면 너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요. 토할 것 같아요.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. 아, 뭔가 이상해. 하지 마시고. 오늘 촬영 잘 해주세요. 아직 살만하구만, 이게. 네. 이 자식. 아, 근데 토할 것 같아. 네. 응급실. 접수에는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어, 머리가 아파. 미치겠다. 살짝 토를 해줘야 돼. 토할라고? 어 지금 좀 심각하네요. 어우 어떡하냐 지금. 싫어? 힘들어? 또 대기를 하다가 일단 진료를 받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. 병원 내부에서 지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.
1시간 정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? 귀가 도치가 나가지고 아 저도 아까 전에는 사실 장난은 쳤지만 힘들었거든요. 네. 지금 어때요? 약간 지금 토만 조금 할 것 같아요. 제가 눈은 괜찮아요? 눈은 아주 멀쩡한 것 같은데. 이거 잘 보여요? 10시 20분 28% 남았네요. 맞대? 이게 일단 진짜 응급실 와보니까 너무 심각하신 분들 많았고 제가 갑자기 정신이 확 깼어요.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막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분 옆에서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지금 좀 전 괜찮았어요. 아까 전에 진짜 안 보고 운전을 하다가 막 운전을 못할 정도로 해갖고 차를 급하게 세웠거든요. 도착하니까 사람 이상해. 병원 오면 왜 이렇게 상담 받았는데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증상이 안 나오면 요금이 따따블이다. 푹 쉬고 내일 눈 계속 안 보이면 다시 병원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는 진짜 심각했다고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안녕.